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민금의 작가님의 감꽃 목걸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2021년에 출간한 작가님의 소설집 붉은 구름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가부장적 제도 속에 남아선호 사상의 전통이 남아있던 시대 여인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태를 못하는 본처의 서러움과 아들을 낳은 처부의 당당함, 그리고 두 사람의 끈질긴 인연을 작가님의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내어 잔잔한 울림을 주는 소설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따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꽃 목걸이 지연이 민금의 소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에 턱 버티고 있다. 몇 년이 된 나무인지 아무도 모른다. 감나무 수명은 200년을 넘는다는데 무성함으로 가늠하면 그 즈음인가 싶다. 나무는 안채 지붕보다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고 가지도 사통팔달로 뻗어 있다. 해마다 가지치기를 해도 뻗어나는 가지의 힘을 막지 못했다. 매년 주렁주렁 질릴 정도로 많이 열린 감. 그러나 떫은 감이기에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는다. 전혀 인기 없는 감이다. 너무 떫은 감. 떨어지는 감꽃은 한방눈을 연상하지만 가을까지 매달려 있는 감도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많다. 떫은 감 특유의 맛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지만 감나무는 죽을 줄 모르고 잘 자란다. 심심풀이 땅콩 정도의 소모품, 잠깐의 입놀림만 해주는 감이다. 어차피 떫은 맛은 입 전체를 심하게 자극한다. 누구도 눈여겨 돌봐주지 않지만 해마다 무성하게 가지를 뻗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잡초의 근성과 같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두레박 우물이 돌계단 서너 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우물이 나무의 사람을 도와주는 원동력인지 모른다. 우물의 물은 언제나 그만큼 출렁거린다. 감나무에 묶여있는 두레박줄은 언제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매듭이 우물 난간에 닿아있다. 아무리 퍼내도 흔들림이 언제나 같다. 남쪽을 향해 자리 잡은 본체도 제법 그럴싸하다. 언뜻 둘러보아도 제법 넉넉한 느낌이다. 시골집 치고는 완벽하게 웅장한 모습이다. 솜돌이며 기둥 하나하나가 집주인의 깐깐함을 대변해주고 있다. 마당에서 올려다보면 부엌을 가운데로 왼쪽에 큰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작은 방이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방이 하나 있다. 왼쪽은 마루가 뒤까지 삥 둘러있지만 오른쪽은 그렇지 않다. 오른쪽 마당에 넓게 자리 잡은 장독대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저마다 무엇인가를 가득 안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뒤뜰로 돌아가면 언제나 문이 닫혀있는 작은 방 하나가 뒷담 넘어 산을 보고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흙담 너머로 보이는 낮은 산은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저마다 사태를 뽐내고 있다. 산들은 진한 녹색을 띠며 여름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계절은 예정된 손님처럼 잊지 않고 언제나 잘 찾아온다. 조금 지나면 이제 산은 가을을 맞아 잎들을 떨어뜨리고 겨울 준비를 서두를 것이다. 여름 내 무성했던 앞뒤 산들도 서둘러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을 것이다. 멀리 왼쪽으로 까치 주둥아리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 동네는 요새처럼 산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기에도 가파른 앞산 곳곳에 산나리꽃이 피어 있다. 언뜻 보면 너무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다. 높지 않지만 10여 호 가구를 산들이 보호해 주는 모습이다. 자작 일촌, 모두가 친척인 동네, 읍내를 갈라치면
한참을 산을 품고 걸어야 하는 옷이다. 공기 좋고 물 맑은 것 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곳이다. 마을 길을 끼고 흐르는 도랑물도 양은 다소 변할지라도 365일 마르지 않는다. 돌 사이로 가세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인다. 사람들이 오래 살지만 웬일인지 나중에는 정신을 놓은 상태가 되어 뒷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온갖 어린애 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상태로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 방은 몇 년쯤 인적이 끊긴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한 대가 끝날 무렵이면 사람을 맞이하고 난다. 그러나 방은 언제나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사람이 없으면 더 깨끗해지는 방이다. 마당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돌계단을 서너 개 올라야 한다. 마당도 높다. 헛간에는 1년 내 소울음이 들리고 바로 옆 돼지우리도 시끌벅적하다. 닭장에는 닭들이 언제나 소리를 지르는 풍경이다. 날씨가 더워 힘들지만 닭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마당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주워 먹으며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앞으로 몇 계단 내려가며 작은 집이 한 채 자리를 잡고 있다. 방 하나 그리고 부엌과 마루도 하나뿐이다. 위치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마당은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하다. 모든 것이 완전 정돈 상태다. 못에 걸려 흔들거리는 대바구니랑 소쿠리, 마루 밑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는 덕석 등 풀 한 포기 없는 시골 마당, 너무 깨끗해서 외로움이 느껴지는 정돈된 상태. 어려서 천연두를 알아 얼굴에 서너 개 곰보 자국이 있는 임씨는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조상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 아니,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자신이 그 업보에 시달리는가. 아버지는 남자 형제가 세 명이고 자기는 다섯이나 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음씨 고와 나무랄 데 없는 군서댁에게 손이 없다. 차마 내칠 수 없을 만큼 선한 여자다. 그래서 고심 끝에 들인 둘째 첩은 딸 하나를 낳고 밤에 친척 청년과 눈이 맞아 도망을 가버렸다. 처음부터 바람기 많은 여자라고 모두 수건거리고 임씨를 위로해 주지만 배신감과 황당함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마는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였다. 애초에 정이라고는 없이 시작한 여인이기에 조금 창피했을 뿐이다. 세 번째 여자는 그런대로 심성은 좋은데 딸만 셋을 낳아 진정으로 보냈는데 가다가 저수지에 빠져 죽어버렸다. 물에 팅팅 부은 모습을 보면서 임씨는 자신의 박복함을 한탄했다. 어른들의 반대를 설득해서 선산귀퉁이에 여사를 묻었다. 도대체 아들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미를 잃은 자식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방치된 아이들은 작은 병에도 견디지 못했다. 어머니의 사랑 없는 아이들은 병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것 같다. 군서댁이 남은 딸 하나를 곱게 키워주었다. 하지만 장손으로서 대를 이어야 하는 어른들 승화에 논 세마지기를 주고 다시 젊은 처녀를 데려왔다. 다행히 아들 둘을 낳아주었는데 산압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쪽으로 돌아 누우며 앙탈이다. 밤늦게 들어와서 잠깐 살을 섞은 다음 등 돌리고 밤을 지내고 아침만 되면 아래채를 향해 황망히 나가는 임씨가 못마땅한 것이다. 군서댁이 만든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그리하기로 약속된 일이다. 두 여자에게 못할 일임을 알지만 군서댁은 임씨의 첫정이고 사랑이다. 그리고 새로 맞은 여자는 그저 시바지일 뿐이다. 군서댁도 얼굴을 보지 않고 맺은 인연이지만 첫정이다. 신이 어찌 이리 야속한지
군소댁의 착한 마음이 임시에겐 목에 가시다. 차라리 앙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따소고한 순종과 인내가 더 가슴 아프다. 군소댁은 눈먼딸이라도 하나 낳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하느님이 자신을 외면했다. 밤이면 첩이나 버리고 간 딸을 안고 새벽을 기다린다.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고 자신의 결함이 있어도 견디기 힘든 나날이다. 그러나 불평을 밖으로 나타낼 수 없는 처지라 언제나 슬픔이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씨앗을 보면 부쳐도 돌아눕는다는 말이 무엇 때문에 생겼겠는가 하면 군소댁은 묵묵히 현실을 인내로 소화했다. 소박당하지 않는 것만도 고맙다는 마음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처라는 자리와 남편의 한결같은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남편을 위한 밥상만도 감지덕지할 판에 마음조차, 그리고 집안 어른들의 신뢰와 사랑까지 받고 사니 더 이상의 부귀영화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 요동치는 외로움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리고 좋은 시절 남편의 따스한 애무 속에 느낀 운우지성의 맛도 그녀에겐 이제 아픔이다. 모른 채 하고 살지만 어찌 가슴속 응어리조차 없으랴. 남편은 세상가를 들 때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군소댁의 가슴에서 슬픔을 토했다.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결함이라는 것은 둘째 마누라가 연거푸 생산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도 마음이 여린 여자들이 들어와서 다행이었는데 지금의 작은 댁은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맹수다. 처녀의 몸으로 팔려온 신세가 가엽지만 그녀의 횡포는 군소댁을 늘 우울하게 한다. 더구나 자기가 고른 친구의 딸이다. 가난한데 유난히 자식들을 많이 낳은 친구. 사람으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감히 원했던 여자. 다른 여자들은 동이 트자마자 임시를 군소댁에게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아마 새벽에 일부러 임시의 사틀 건드는 모양이다. 어느 남자치고 사틀 제대로 다스린 남자는 없다. 앞산에서 산새의 울음이 들린다. 군소댁은 가슴을 뜯으며 언제나 아침을 맞았다. 군소댁의 유일한 행복은 남편의 밥을 제공하는 것이다. 텃밭에서 이것저것 부성귀를 뜯어 싱싱한 채소를 언제나 식탁에 올려놓았다. 아침이면 말끔히 세수하고 오는 남편의 모습이 언제나 진이 빠진 상태다. 남녀의 정을 알고 있는 군소댁으로서 힘든 만남이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감히 남편의 사태를 느끼는 것조차 죄스럽다. 상을 물리치면 정신없이 잠에 빠져드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다. 더구나 60을 바라보는 남편에 비해 지금의 여자는 30 초반이다. 보통 상식으로도 남편에게 버거운 상대다. 아무리 정성 들여 음식으로 구한해도 남편은 언제나 초죽음 상태다. 힘들지만 너무 좋은 것.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성희. 군소댁은 남편의 삶이 확인되자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달개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다. 하루가 이렇게 서럽게 시작했다. 형님! 보란듯이 해실거리며 돌계단을 내려오는 명자. 펑퍼짐한 엉덩이를 요란하게 흔들어댄다. 군소댁은 잠시 현기증을 일으켰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시하는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군소댁은 참았다. 따지고 보면 자기도 불쌍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측은함이 많다.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같은 남자의 처보로 들어오는 여자의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하는 측은지심 때문이다. 두 여자는 밭으로 나왔다. 편평한 밭에서 참외가 굴러다닌다. 여름만 되면
자매밭이 여자들을 힘들게 한다.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란 밭은 여자들의 힘을 필요로 한다. 잠자리 떼가 날아다닌다. 여름이 가고 있다. 고추 몇 개가 빨갛게 익은 채 매달려 있다.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가재 잡은 아이들, 그리고 목욕하며 떠드는 아이들, 참외 한 개를 돌에 찍어 나누어 먹었다. 명자의 엉덩이가 유난히 펑퍼짐하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랫도리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부질없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무시할 수 없는 갈증이다. 입에 씹히는 참외가 소태 맛이다. 남편이 자신을 찾을 때는 명자의 배가 불려왔을 때이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 파김치가 되어 옆에서 쓰러졌다. 자신을 더듬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어찌 남녀의 오묘한 맛을 모르랴. 들어서 알고 겪어서 아는 진리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부터 저리는 가슴의 통증, 전신에 출렁이는 이상한 전율, 호미를 쥔 군소댁은 손에 힘을 가했다. 여기저기 굴려다니는 참외가 먹음직스럽다. 남편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언제였던가 남편과 참외를 깎아 먹으며 웃었던 것이 명자를 보고 있으면 이유 없는 통증이 생겼다. 너 팔자가 남의 접이나 할 팔자라는데 기왕이면 본처가 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미워하다가 같이 죽을 게다. 명자는 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날마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살림이다. 줄줄이 동생이 여섯이나 된다. 할 일 없이 아이들만 낳은 모양이다. 맞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명자는 혼자 하늘을 보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장가올 남자는 없을 것이다. 평생 노난마직이라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마지인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매파가 두세 번 왔다 갔다. 명자는 처음에는 자식이 딸린 호랍이라 생각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풍월로 안다. 내 자식 먹이기도 어려운 살림이라면 남의 자식은 더욱 그럴 것이다. 누렇게 뜬 아버지와 동생들, 은근히 밀어내는 어머니의 축축한 눈빛. 명자가 그러마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땅문서를 내밀며 좋아했다. 마당에서 군소댁을 보았다. 언뜻 보아도 착한 모습이다. 어머니 또래다. 아니, 어머니와 친구란다. 시집 오기 전 같은 동네에서 자랐단다. 본처가 착해야 한다고 지독히 선심을 쓰는 듯한 어머니의 말투가 싫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길이를 잡아 다시 오겠다고 가는 군소댁의 뒷모습을 보았다. 문득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로서 참 못할 짓인데 저렇게 몸소 실천하려 드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배고픔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떠밀렸다. 그녀는 동네 상여집에서 언제나 끈끈한 눈빛을 보낸 이웃집 총각에게 몸을 허락했다. 만약 내가 정상적으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이기를 바란 사람이다.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 자기처럼 촌티에 구정물이 언제나 흐르지 않는 남자. 그 남자가 어느 날부터 자신을 향해 질척거리기 시작했다. 결코 싫지 않은 눈빛, 아니 가슴 설레게 한 사람. 명자는 결국 스스로 남자를 상여집으로 불려들여 옷걸음을 풀었다. 남자가 숨가쁘게 달려들자 명자는 스스로 암컷이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며칠 후 남자가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다. 한두 번 정도는 더 남자와 정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며칠을 설렜는데 밭에서 돌아오는 길목 마을 성자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 실없는 청년이라는 빈잔 가슴 속에 휑하고 찬바람이 지나갔다. 이를 악물었다. 첫 딸을 낳았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노골적으로 언짢은 얼굴을 하셨다. 명자는 딸을 바라볼 때마다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 남자를 닮은 딸. 확신은 없지만 어쩐지 그 사람의 아이일 것 같은 소망. 다만 소망이었다. 둘째까지 딸이었지만 다행히 아들을 연거푸 낳았다. 세상에 대해 어깨를 펴면서 명자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옛말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아이들은 당연히 군수댁 앞으로 호적이 정리되었다. 아들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 몰랐다. 무뚝뚝한 남편의 눈빛에 종이 묻어나왔다. 아들을 보는 뜨뜻한 눈빛이 가끔 자신에게도 머물렀다. 배고픔으로서의 해방이 아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군소댁의 한결같은 배려도 이제는 역겹다. 남편이라기보다는 아버지라는 게 더 어울린다. 애초에 시바지로 들었던 대문이지만 넉넉한 살림은 명자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아침이면 황망히 자신의 곁을 떠나는 남편이다. 처음부터 그리 되게 약속했다. 억척으로 일을 해 피곤한 몸 위에 남편은 언제나 혼자였다. 그때뿐이다. 남편과의 시간은 오직 밤뿐이다. 독만 트면 도망치듯 나가버리는 남편을 붙들 방법을 알기까지는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다. 어떤 날은 명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남편을 맞이하기도 했다. 천만다행으로 아들을 둘 낳았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짓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니었다. 낮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서러운 마음에 악이 받쳤다. 그러나 군소댁을 상대할 수는 없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를 돌봐주기 때문이다. 처음 몸을 풀었을 때도 딸이었지만 오히려 군소댁은 위로해 주었다. 다음엔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나. 명자의 산후를 돌보며 훌쩍거릴 때마다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주던 군소댁이다. 그런 군소댁을 상대로 어떤 트집을 잡는다면 자기만 더 우스운 꼴이 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남편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불종이다. 아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손자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보며 명자는 자신의 아이를 볼모로 거역을 시작했다. 새벽이면 일부러 남편의 사태를 건드렸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남편은 자신을 떨치고 나가지 못했다. 군소댁의 기다림이 마음은 아프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이 된 것이다. 시부모도 거역했다. 좋은 음식은 혼자 부엌에서 먹었다. 내가 튼튼해야 이 집안이 망하지 않을 거란 엉뚱한 자만이 생긴 것이다. 두려운 자만이고 서글픈 방어다. 남편을 부추겨 군소댁을 내치고 싶은데 아무리 아들을 낳아주어도 남편은 그 문제에는 요지부동이다. 친정어머니도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이다. 해마다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어쩌다 간호라면 동생들도 모두 혈색이 좋다. 누님의 덕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더 이상을 은근히 강요한다. 명자는 속상해 죽을 지경인데 가난한 친정 살부치들은 호강하며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한다.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아먹은 후한 무치이건만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다. 나는 무엇인가? 가난한 부모를 둔 죄를 왜 내 몸으로 받아야 하는가? 부모를 선택할 권리는 없는데,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의무도 없는데, 불평이 밥알 속의 돌처럼 까슬까슬한가?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자기 생각을 비껴갔다. 얼떨결에 효녀로 둔갑한 자신,
심청이는 죽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고치고자 했단다. 그런데 너는 살아 호강을 하니 더 바랄 게 무엇냐는 어머니의 억지가 우습다. 그러나 쓸쓸한 어머니의 표정도 언제나 가슴을 후려쳤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짜 효이고 삶의 도리인지 명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어디를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세상이다. 시집도 친정도. 초가 지붕은 해마다 새로 가라앉아야 하므로 일이 너무 많다. 나라님이 바뀌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럴싸한 집은 기와로 지붕을 바꾼다. 그래도 마을에서 부자에 속하는 임시도 오랜 숙고 끝에 지붕을 바꾸기로 했다. 노쇠한 부모님에 대한 명자의 불손을 탓하지 못한 대신 부모님에게 지붕이라도 보란 듯이 바꿔드리고 싶은 것이다. 군서댁의 가벼운 걸음걸이에 비해 명자의 몸은 천근처럼 둔하다. 밉살스러운 것으로 보면 한 대 갈기고 싶은데 자라는 아이들 보기 민망해서 참지만 정말 우라가 치민다. 더구나 명자는 또 홀몸이 아니다. 정말 시바지로선 안성맞춤이다. 아들이 뭐기에, 아니 자식이 뭐기에, 큰딸에 대한 불신도 아들을 낳아준 것으로 사했다.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딸, 팔삭둥이라 생각했다. 조용히 사람을 붙여 명자를 조사했고 상여집 이야기를 들었다. 처녀장가라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자신의 처지로 탓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부 두 사람이 점심을 먹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작은 몸놀림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감나무에는 아직도 감이 많이 열려있다. 바쁘다 보니 가끔 감은 혼자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겨울을 나기도 한다. 군서댁은 인부들을 위해 부엌과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군서댁의 넓은 오지랖을 모두 숭앙한다. 명자는 두레박으로 물을 느리게 뿜어 올린다. 어쩐 일인지 자꾸 아기가 생기는 것도 귀찮다. 아기가 생기면 임신은 아기를 핑계로 밤에도 곁에 오지 않는다. 유일한 연결 통로가 육체인데 그 길이 막힘이 좋을 리가 없다. 동네 사람 누구도 명자를 사람 대접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놓고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라 눈치만 볼 뿐이다. 명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그녀의 흉을 보았다. 군서댁의 어진 마음이 명자에게는 독이 된 것이다. 인부들이 점심을 먹고 약간의 휴식을 즐기는지 조용하다. 군서댁은 부지런히 인부들 먹이려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명자는 방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임신은 눈살을 찌푸렸으나 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명자에 대해 무관심하다. 잘못 건드리면 소리 빽빽대며 달려드는 여자와의 싸움은 남자가 먼저 항복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대를 이을 아이들의 어머니다. 이제 명자는 임시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대다. 뒤틀리면 죽이라고 개거품 뿜으며 달려드는 명자다. 핏발선 눈에서 맹수의 사나움만 보였다. 생각 같아서는 내치고 싶지만 이유 없이 버릴 수도 없다. 그런대로 자신에게 작은 기쁨을 만들어준 여자다.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것만으로 명자는 그에게 바위보다 무거운 짐이다. 감나무 아래서 떨어진 땡감을 줍던 아이가 뒤곁으로 달려간다. 아마 떫은 감을 넣어두는 항아리를 찾으러 가는 모양이다. 초가을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언제나 감을 주워 된장을 푼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떫은 맛이 없어지면 몰래 내다 먹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상하고 음산한 고요가 마당에 감돌았다. 와르르 지붕 위에서 기와가 뒤쪽을 향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어 자지러지는 아이의 우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고요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흐른다.
사람들이 뒤쪽으로 달려갔다. 군수댁도 황급히 앞치마에 물기를 닦았다. 지난 밤 꿈이 생각났다. 아니,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밤새 시달렸다. 임시가 오지 않은 것으로 억지로 흉몽을 해석하고 일에만 열중했다. 한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이 불길함이 무섭다. 10장이 넘는 기와가 고스란히 아이의 몸을 덮고 있다. 아이는 머리가 완전히 깨진 상태로 그대로 죽었다. 명자의 찢어지는 통곡도 아이를 깨우지 못했다. 군소댁은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 아이의 시신을 덮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은 아이의 시체와 명자를 번갈아 본다. 무슨 개지랄인가 하면서도 명자는 속이 편치 않다.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무시했다. 너희가 내 속을 아느냐? 이 서러운 속을, 이 비참한 속을,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아이. 내 죄를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받는단 말이냐? 내 딸, 내 아가, 서러운 엄마를 더 서럽게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명자는 땅을 치고 울었다. 비록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고 처참하게 버림받았지만 유일한 그녀만의 아름다운 꿈의 소산. 밤이면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와 피곤한 배 위에 혼자 지랄하다 나가 떨어졌다. 새벽만 되면 찬바람 쌩 내고 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사는 내 서름. 이런 내게 너는 오로지 하나의 웃음 덩어리인 것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지를. 그랬는데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나를 떠나다니. 여자로 태어나서 제대로 쪽두리도 못 쓰고 자식만 올릴 뿐 남편의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는 서러움을 사겨주던 너였거늘. 명자는 차마 아이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아이는 인부들에 의해 대문을 나갔다. 쌍둑대 빈 항아리 두 개가 아이를 따라 나갔다. 말없이 뒤따른 군수댁이다. 사람들은 군수댁의 조용한 동행을 허락한 듯하다. 생모가 아니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래, 당신의 삶이 서러우면 그곳에 가서라도 울음 쏟으며 아픔 달래라는 세상에 못할 짓이 그 짓이거늘.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 일을 하물며 군수댁은 사람이거늘. 그것도 벌써 몇 번째인가. 군수댁은 자신의 수위를 만들고자 준비한 선을 가지고 아이의 몸을 감쌌다. 자신의 가슴에서 파들거리며 기쁨을 안겨준 아이다. 서절대면서부터 계속 안고 자던 아이다. 명자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다.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지만 꼼지락거리던 작은 손이 굳은 상태고 피범벅인 모습. 정이라도 뗄 양으로 피비린 내가 역겹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이 모진 목숨 스스로 끊지도 못하고 사는 세상.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군수댁은 꾸역꾸역 눈물을 삼켰다. 행여 배고픈 들짐승 먹이가 될까봐 항아리 두 개를 맞물려 새끼로 꽁꽁 묶었다. 모든 일을 군수댁이 손수했다. 인부들이 땅을 팠다. 봉도 만들지 않았다. 아주머니, 내려갑시다. 잠시만요. 군수댁은 나중에 혹 찾아올 때를 생각해 표시라도 할 양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냥 내려갑시다. 인부들이 재차 재촉한다. 그들도 안다. 군수댁의 울음 처지 장소가 된 것을. 양지바른 곳이어서 우선은 좋다. 곧 겨울이 올 텐데. 넋이 나가버린 명자를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지붕은 계획대로 기와로 바뀌었고 감나무에는 연시가 많이 달려있다. 명자의 울음은 그해 겨울 동안 질리게 계속되었다. 군수댁은 종일 죽은 아이 생각을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난다.
우는 아이를 업고 방송에서 빨래하다가 엎드려 빨래를 헹구려는데 아이가 거꾸로 방송에 빠져 놀랬던 일도 이제 추억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업고 다독거렸던 일,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웠던 일, 아이의 오물을 치우면서 즐거웠던 일 등 넓은 집은 두 여자 몫이 되었다. 세월 따라 어른들은 북망산천으로 모두 떠났다. 사랑도 미움도 주지 않던 시어머니. 마지막 가면서 명자에게 군서댁의 거친 손을 꼭 쥐어주고 떠났다. 눈물 글썽이며 그 의미를 두 여자는 각기 다르게 생각했다. 군서댁은 대인 소처럼 분별 없는 명자를 어머니처럼 보살펴 달라는 뜻을, 명자는 핏줄 없는 군서댁의 노년을 외롭게 하지 말라는 배려. 어찌 되었든 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명시한 몸짓이기도 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생각들이 두 여자를 이어주고 있다. 다 자란 아이들은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다. 커다란 집은 댕그랗게 뼈대만 남아 앙상하다. 군서댁도 명자도 서로에게 애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상의 악연이 어디 있으랴. 명자가 낳은 아이를 키우면서 군서댁은 삶의 기쁨을 알았다. 세상은 아무도 명자를 탓하지 않았다. 다만 뒤에서 수군거릴 뿐이다. 세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녀에게 공보다 둥근 마음을 주었다.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 씨앗을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지켜보는 동안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장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 것이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은혜였다. 어느새 머리는 찔레꽃이 범벅이다. 차라리 내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모녀, 얼마나 아름다운 엿김인가. 그것이 불가하다면 과부가 된 몰락한 가정의 고부간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인데. 하고 많은 좋은 인연 두고 처첩으로 만나다니. 그러나 악연도 인연이라면 그 운명을 어떻게 피해가랴. 어쩌면 악연이 더 끈질긴 인연일지 몰라. 부부라는 것 미운정 고운정이라 함이 그 이유가 아니랴. 군서댁에 대한 명자의 증오는 욕심이지만 명자에 대한 군서댁의 마음은 연민이다. 외지로 나간 아이들은 두 여자의 생일에는 그래도 꼭 찾아들었다. 아이들은 어쩐 일인지 어머니인 명자보다 군서댁을 따랐다. 점만 때면 아이들은 언제나 군서댁 몫이었다. 아이들은 생모의 밉살스러운 정보다 언제나 포근한 군서댁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형님, 알려주세요. 그 아이 묻은 곳. 군서댁은 명자를 앞세워 아이를 묻은 곳으로 왔다. 정신을 놓았다 잡았다 하면서도 한결같이 아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명자. 명자의 오락가락하는 근망증이 한도에 달했을 때 들려준 이야기에 군서댁은 명자에 대한 모든 것을 묻었다. 명자는 날마다 아이가 묻힌 곳을 찾아갔다. 명자는 다만 하늘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임시에게 차라리 죽이라고 달려들던 포악감도 펑퍼짐한 엉덩이를 군서댁 앞에서 일부러 흔들던 심술도 치매라는 병은 어찌 이리 잔인하고 너그럽단 말인가. 악착같이 일하고 처절하게 욕심 부리던 여자는 아주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 버렸다.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구나 하는 마음, 죽은 큰애에 대한 길고 지루했던 울음, 그런 거였구나. 누구도 알지 못한 그리움과 슬픔이었어. 이별 이기는 장사는 없더란 말이 생각난다. 그러고 보니 그 애가 죽은 뒤로 더 포악해졌구나. 오히려 핀잔을 만들어 임시를 거부하면서까지 만들어준 그 애의 긴 울음. 어머니의 청승 맞음이 아이를 죽였다고 핀잔하며 동네 사람들이 명자의 긴 울음을 욕했다.
인정머리라곤 아무리 찾아도 없던 명자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꺽꺽 하던 명자. 무심한 세월이다. 창밖에 실음없이 떨어지는 빗줄기를 두 여자는 멍하니 보고 있다. 비가 오락가락하니 덩달아 봄도 오락가락한다. 겨울도 갈까 말까 하지만 세월은 그냥 가고 있다. 미련 없이 가는 세월 미련 없이 보내려는데 미련한 마음이 미련에 묻어서 미련하게 서성거린다. 신은 공평한 것인가 아니면 심술궂은 것인가. 무려 스무 살이나 아래인 명자가 먼저 정신을 놓아버렸다. 죽으라고 악착같이 싸우고 산 삶 때문에 남보다 먼저 정신이 쇠진된 모양이다. 가엾은 것, 군소댁은 초점 없이 마당을 서성이는 명자를 보았다. 아각거리면서 달려들던 모습, 소름이 끼치게 정떨어진 포악함. 그런데 명자는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명자는 군소댁의 가슴을 파고드는 철부지 어린애에 불과했다. 어쩌자고. 군소댁은 명자를 뒷방에 가두지 않았다. 야속한 삶이다. 군소댁은 젊어서부터 뒷방을 치울 때마다 언젠가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되리라 생각했다. 시집 와서 섬긴 시조모의 가여운 모습.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상태로 똥오줌이 범벅이 되어 밥을 갖다 주면 희죽거리며 웃던 어른.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치매라는 것은 본인은 천국이요 주변 식구는 지옥이었다. 아무에게나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난히 지린내가 심했다. 이부자리에 묻은 마른 똥은 세탁을 해도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다. 고스란히 치매 걸린 시조모는 군소댁 몫이었다. 치매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신과 육체의 기능을 모두 없애는 대단한 질병이었다. 먼 후일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끔찍했다. 그래도 명자가 낳은 자식들의 손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자신이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았거늘 정신 놓은 명자를 보며 내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리도 이승의 삶이 슬프고 어렵단 말인가. 그렇구나.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조상님의 사랑이구나. 남편을 나눠 가진 불행한 여자들의 마지막 화해의 방법. 가슴 밑바닥에서 용털이만한 서러움과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군소댁의 문드러진 가슴팍에서 명자는 가여운 동물로 안겼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야겠구나. 난 내 슬픔만 한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꽃샘 바람에 추워하는 명자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지금까지는 똥오줌은 스스로 해결하지만 언젠가는 그리하지 못할 게 뻔한 일이다. 다행히 남편도 시부모들도 죽으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니, 그들보다 먼저 죽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생각난다. 그래, 이렇게 전생의 죄를 사하심인지. 군소댁은 명자를 위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 돌보지 못한 마당은 잡초가 무성하다. 그녀도 이제 늙은 것이다. 젊을 때는 잡초 하나만 보여도 반드시 뽑아버려야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은 부질없는 오기였고 그리움이었다. 임시에 대한 갈증, 첩들에 대한 분노를 일로 무마시킨 것이다. 생계형 일거리였다. 감나무 가지 끝에 새싹이 보이고 두려박 대신 녹슨 펌프가 낮잠을 즐기고 있다. 올해는 또 얼마나 감꽃이 많이 피려나. 감꽃을 주어 명자 목걸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 지난해 된장물에 담가둔 감이 생각나 뒷마당으로 돌아갔다.
몇 년을 돌보지 않은 골방은 상어지가 떨어진 채 나풀거리고 있고 마루도 먼지투성이다. 오늘은 소방 청소라도 해야지 생각했다. 바람 없는 봄날은 따뜻할 줄도 안다. 맨발의 명자가 어느새 따라와 옆에 있다. 왈칵 서러움에 목이 맨다. 명자를 안다시피 하고 앞마당으로 나오는데 멀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벌써 명자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1년에 두 번, 그래도 명자와 자신의 생일에 꼭 찾아주는 아이들이 고맙다. 앞산에 드문드문 진달래꽃 몇 송이가 보이면 명자 생일이고 감이 조금 익으면 자신의 생일이다. 기둥 하나가 옆으로 반쯤 누운 대문이지만 남자가 없는 집은 군수댁만큼이나 낡은 지 오래다. 대문은 언젠가부터 제 기능을 잊고 반이 열린 상태다. 까치잎을 연상케 하는 바위도 그대로지만 사람들은 낡은 상태. 군수댁은 전생에 명자도 자신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명자가 조금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치매인 명자, 그런 명자를 건사하는 자신, 그래도 내가 치매인 것보다는 낫다는 서러운 자위. 형님, 배고파. 아무리 그렇게 부르지 말라 해도 군수댁을 부르는 명자의 호칭은 변하지 않는다.